면역은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으로 나뉘죠. 선천성이란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는 뜻이며 병원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작동하는 면역으로 비특이적 면역이라고도 하죠. 후천성이란 나중에 얻어진이라는 뜻으로 획득 면역 또는 적응 면역이라고도 하는데요. 후천성 면역에서는 림프구의 수용체를 통해 병원체를 특이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때문에 특이적 면역이라고도 합니다. 후천성 면역에 관계되는 림프구로는 B림프구와 T림프구가 있는데요. 림프구는 다른 혈구세포들과 마찬가지로 골수에서 조혈모세포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골수에서 나와 심장 윗부분의 흉강에 있는 가슴샘으로 이동하는 림프구는 T림프구로 발달하는 것이고 골수에 남아 계속 성숙하는 림프구는 B림프구가 됩니다. 특별히 T림프구는 림프구의 70%를 점하는 우리 면역 시스템의 주역 중의 주역입니다. T림프구의 종류에는 대략 4가지 정도인데요. 세포 독성 T림프구, 보조 T림프구, 억제 T림프구, 기억 T림프구가 있답니다. 후천성 면역 중 체액성 면역이 진행되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대식세포가 항원을 분해해 항원 조각을 제시하면 보조 T림프구가 이를 인식한 후 활성화된답니다. 활성화된 보조 T림프구는 사이토카인을 분비해 B림프구를 활성화시키죠. 이렇게 활성화된 B림프구는 계속 분열하여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를 만들고 형질세포는 항체를 생산한답니다. 이 항체들이 체액, 혈액이나 림프 등을 따라 순환하다가 항원을 만나 항원항체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를 체액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형질세포 수명이 짧기에 면역 반응이 끝나면 사라지지만 기억세포는 수명이 길어 면역계에 오래 남아있답니다. 여기까지가 1차 면역 반응이고요. 그런데 동일한 항원이 재침입을 하게 될 때 그 항원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1차 면역 반응 때보다 빠르게 면역 반응이 진행되게 되는데 이것이 2차 면역 반응입니다. 동일 항원에 노출되면 앞서 살펴본 네 종류의 T림프구 중에 기억 T림프구가 항원을 기억하고 있어 기억 B림프구가 다시 활성화되고 활성화된 기억 B림프구는 신속하게 형질세포로 분화되어 다량의 항체를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항원이 2차, 3차 침입하면 처음보다 항체의 생성 속도가 훨씬 빠르며 항체 생성량 또한 훨씬 많아집니다. 대부분의 감염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방어가 일어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랍니다.